더워 죽겠어. 어서 오세요. 더워서 지금 손가락님 오셨는데, 손가락님 그림 보이심? 오늘 아침에 그린 거임. 이건 예전에부터 그려보고 싶었는데, 뭐지, 가드 오브 하이스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뭐야, 제 전대성을 그렸던데, 안 보셨음? 영상 올렸는데. 아무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 전대성이 그렇게 잘생기고 잘생기게 그리면 어쩌심. 아니 그게 문제야. 지금 내가 살짝 좀 아까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밥 먹고 오랜만에 저기 뭐야 밖에 나가서 돈가스 먹고 오는데, 오다가 이제 오는데 누가 차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차가 지나가는데 누가 잠깐 내리더라고. 내렸는데 아줌마가 내렸는데, 내리면서 뭐 어디 달려가더라고. 근데 뭘 떨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시력이 또 좋거든요. 그래갖고 가서 딱 봤더니 왠지 돈 같아. 그래갖고 내가 1,000원짜리 같아. 그래갖고 딱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 떨궜어. 그래갖고 내가, 근데 그 차가 이제 남편이 있었는지 그 차를 왼쪽에 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걸 주워서 같이 갔는데, 창문 이렇게 똑똑똑 열었지. 열었는데 아저씨가, 아 왜요, 저 차 금방 뺄 거예요 이래갖고. 아니 저 아줌마가 저 떨고 갔다 하니까, 아유 고맙다고 막 굽신거리더라고. 근데 참 그거를 내가 옛날에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교회 다니고 뭐 그런데, 내가 참 느낀 게, 이때까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적대감이 있어 나한테. 그 내 외모를 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면은 뭔가 처음부터 좀 거부반응을 느끼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시비 걸려고 온 줄 아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통은 이제 이때까지 뭐 나한테 시비를 먼저 건 사람들 살면서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만 이제 제가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괴롭힘? 그러니까 싸움 못하니까 이제 그때는. 뭐 지금도 뭐 그 아무튼 뭐 제가 싸움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욕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아무튼 착한 일 많이 해야 한다고. 원래 착해요 제가. 원래 제 입으로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제 원래 좀 마음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사람들한테서 이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좀 강해 보이는 척 하는데, 센 척 하고 다니는데, 이제 마음은 착하거든요. 여리거든. 그래갖고 내가 뭐 좀 뭔가 불이? 그런 거 아직 보지 못했지만, 뭐 누가 이렇게 공경이 처음에 좀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앞서, 그러니까 몸이 그런 마음이 들어 먼저.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참 뭔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면 그거를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요즘, 그러니까 뭐 뭔 차이가 좀 요즘 좀 막 무섭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나도 이제 뭐 귀찮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누가 힘들어해도 내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급한 일 아니면 지나가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 좀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들은 이때까지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몰라요. 이때까지 살면서 느낀 건데, 아마 제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계속. 그래갖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이제
저도 뭐 그렇게 하죠.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못생겼으니까, 저 사람 못생겼으니까 분명히 험악하게 생겼으니까 나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로 1초 만에 생각한다고, 이렇게. 0.1초도 안 걸려, 그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인간들 다, 사람들 다 그렇죠,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만 착하고 뭐. 그러니까 좀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편견이 있어. 아, 근데 문제가 그것도 그런데. 아니, 영상 올리면은, 올릴 때마다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했나? 아,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 내가 뭐, 아니, 그래.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시청자 수 빠지는 거 상관없었는데, 뭔가 이상해.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영상 올리면 왜 쭉쭉 빠지지? 그, 내가 뭐, 전에, 그, 뭐야, 고음을 있잖아. 하고, 돼지, 즐거운 점심시간, 그, 이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때문에 뭐 가입한 사람이 좀 늘어났긴 했는데, 내가 사실 그게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야. 이 라이브를 자주 해서 늘어난 거거든요. 라이브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좀 들어오더라고. 그림이라도 뭐 그려야지, 그리고 있어야지 들어오지. 이렇게 켜놓기만 해서는 안 들어. 그냥 내가. 손이 아프다고 그랬잖아. 손이 아파서 요즘 많이 안 올리잖아. 손이 지금. 이 밥 먹을 때도 손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이제 젓가락질도 잘 못해. 그래갖고 이제 그림을 오래 못 그려요. 제가 그림을 오래 그린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보면 저도 인물을 그릴 때 보면 세밀하게 안 칠하잖아. 뭐 손 묘사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나는 내 주의가 그거야. 간단 선을 최대한 얼굴에 얼굴에 최대한 손을 안 대고, 얼굴이든 뭐든 손을 최대한 안 대고, 그 사람을 진짜 똑같이 그릴 수 있다,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경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선을 무지하게 칠하는 거는 뭔가 계속 부족하니까, 내가 그리면서도 이게, 아, 부족한데 더 칠하겠네. 그래야지만 비슷해지겠네.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야지만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 선을 많이 써야지만, 아우, 대단하다. 이런 생각, 실력이 있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냥 잘못된 거라고. 선을 많이, 그건 누구나 다 배우면, 미술만 배우면 누구나 다 그려요. 저는 못 배워서 이제 뭐, 똑같이 못 그린다 치지만, 그거를, 나는 내 주의가 그거예요. 선을 많이 안 쓰고, 선을 최대한 안 쓰고, 그 사람들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내 마지막 바람이죠. 내 그림들 보면 얼굴에 최대한 선을 안 쓰려고 노력은 하죠. 이제 필요할, 너무 안 쓰면 또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조금은 쓰는데,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뭐 아이패드로 뭐 색칠 뭐 이쁘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근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때까지 계속 스케치 샤프하느로만 그림을 그려왔는데, 아이패드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보면 어쨌든 내가 봤거든. 계속 심심해서 조금 뭐야 라이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 사람들 그리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걸 하루 종일 그리더라고. 그림 하나 그리는데, 뭐, 스케치 요만한 거 그리는데, 얼굴이랑. 이거를 가지고 지웠다가, 또, 그렸다가, 하루 종일 그리더라고. 요것만. 아니, 아이패드인지, 뭐, 갤럭시 탭인지, 신티크였어. 이만, 비싼 거 있잖아. 큰 거.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스케치 하는데, 하루 종일 그리더라고. 뭐, 그래서 내가, 저 비싼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쓸까? 아니, 그렇게 오래 걸려서 언제 그리냐고, 그림을. 그래갖고, 그림도 뭐, 막, 8시간씩 그린 사람이 있어. 아니, 그렸어. 손 그림도 되게 오래 걸린 사람 있잖아. 색칠 엄청 열심히 해서.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아, 잘 그렸다. 이 생각이 1초야. 보고 끝이야.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더 이상 없어.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인정을 해. 이걸 많이 팔기 위해서 그리는 거면. 이게 값어치, 8시간, 뭐, 4시간, 이 값어치가 있냐는 거지. 이게 나는 보면서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물론 뭐 그 노력과 뭐 그런 건 다 인정해야 되지만, 결과는 모르잖아,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보는 거니까, 어차피. 그거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자기만 간직한다면 내가 뭐 상관없어. 근데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뭐 컨텐츠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하루 종일 그거 그리고 있다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래 그리는 게 힘들어요. 저는 손가락이 원래 살이 없어서 이게 푹 들어가거든 오래 그리면. 그럼 아파 이게. 그럼 그릴 수가 없어. 힘도 빠져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린 거를 계속 이렇게 그린 거를 보여주려고 보여줘봤자 보는 이거 내가 빨리 그리려고 아무리 노력은 해도 이게 질리거든. 이거 보고 싶자면 답답하고. 내가 나도 어제 봤어 그리는 거 사람들 답답해 나도. 그럼 그래갖고 내가 참 말도 안 해. 사람들 보면 말도 안 해. 뭐 그리느라고 이거 안 봐. 나도 그렇지만 못 봐 이거. 나는 빨리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통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려고 그리는 것 같은데. 커피 마셔야 되나? 커피 마셔야 돼. 이제 다 식었어요. 식었어 커피가. 이거 내가 벌써 한 10년째 쓰는 거예요. 이거 10년 넘었을 거예요. 이 컵을. 이거 안 버린 이유가 아직 멀쩡해서 그래. 이거 내가 다이소에서 샀었나? 어디 샀었나 이거. 뭘 내가 난 원래 이렇게 오래 뭐 한 가지 오래 쓰지 않거든. 근데 이 컵만은 못 버리겠더라고. 아무튼 뭐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내가 아무튼 얘기했어. 아무튼 결론은 뭐다?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내가 시비 건 줄 알고 그랬다 그랬다. 난 속상했다 이거. 나 이거 피자 이거 담배 원래 연초 피웠는데 이런 거 피워. 여러분 피지 마세요 담배 노담. 난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거라도 안 피우는. 노담 노담. 오늘 월요일이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죠. 오늘 일요일.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겠어. 이것만 마시고 뭐 그림을 조금 뭐 그래든지 뭐 보는 사람이 있으면 뭐 있든 없든 그냥 라이브를 내가 올릴라 해도 용량이 이게 한 시간 넘으면 못 올린다고. 그래갖고 아 올려도 이거 이게 틱톡은 원래 15초짜리 뭐 이런 건데 1시간짜리 누가 보냐고. 그걸 올리면 뭐 하냐고. 유튜브는 뭐 조회수라도 나오면 그 뭐 그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저 뭐야 300 원래 300시간 채워야 되거든. 4000시간인데 원래 지금 300시간으로 줄었어. 그래갖고 그거라도 채우면 뭐 파트너 신청인가 뭔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이거 틱톡은 아무리 뭐 구독자 많고 해봤자 혜택이 없어. 뭐 시청 조회수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뭐 돈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무조건 후원순이라고 내가 보니까. 의미가 없어 이게. 나는 그러니까 치면 안 나와. 내 거 내가 쳐도 안 나와. 이게 왜냐면 이게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내가 영어로 제로인데 그게 안 나와. 내가 아무리 쳐봐도 내 이름이 딱 위에 안 뜬더라. 안 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옛날부터 몇 번 수십 번을 바꿔봤는데 진짜 뭐 이상하게 쳐야지 내가 나오더라고. 내가 어떻게 쳐야 나오냐면은 그 뭐야 내가 어떻게 쳐. 내가 한때 그 그냥 살아있는 것이 슬퍼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 그 바꿨을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중복이 되면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와. 그게 내 걸 내가 검색이 안 돼. 이게 무슨 도대체. 근데 어차피 봐봤자 똑같아. 이거랑 뭐 똑같이 올리니까 별다른 게 없어. 그리고 그때 그렸던 그림들이 더 못 그렸어요. 보면 옛날 그림들은 내가 처음에 이런 종이 무슨 줄무늬 줄 있는 공책에다가 그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실력이 늘은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바꿔요 그림체를. 뭐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그때 좀 많이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면 지금. 아 지금도 그래. 이게 지금 눕혀서 그리다 보니까 내가 또 시력이 안 좋거든. 아니 시력은 좋은데 이 짝눈이라서. 그리고 보면은 이 양쪽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구도를 잡으려면 나는 원래 이렇게 뭐 이거 해야 되잖아. 근데 나 이게 귀찮아서 그냥 그리는데 이 구도 그리고 보면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카메라 찍으면 구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고치느라고 올릴 때 힘들어요. 눈이 짝눈이에요, 짝눈. 그러니까 이거 잘 봐봐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연습장 같은 건 보이잖아. 뒤로 돌려봐요. 그러면 뒤로 돌려보면 이게 짝짝인지 아닌지 나와요, 바로. 짝짝인지. 거의 짝짝일 거야, 보면. 정면을 그렸으면 이렇게 뒤쪽으로 보라고. 그러면 비치잖아. 그럼, 아, 감기 걸렸어요. 어휴. 드시고 오세요. 에어컨 많이 켜서 그래, 에어컨. 에어컨, 나도 하루 틀고 있는데, 어제는 안 들었어, 내가. 조금만 들었거든요. 어제는 선선하더라고. 선풍기 켜고 있어도 되더라고. 이사 가려는지 빨리 이사가야 되는데,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집 구할 데가 없어. 매물이 없다고. 아. 근데 뭐 그림 안 그리면 사람이 없어. 안 들어와.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얼굴만 비추고 있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똑같지 뭐. 근데 유튜브는 또 뭐라도 하잖아. 게임을 하든지 뭐라도 하든지 그 사람들은 뭐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법은 많은데 이건 그냥 카메라 켜놓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거라도 이렇게 나와야겠다. 이거라도 보고 있어야 돼. 볼 게 없어. 아이, 그림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씨. 항상 이게 문제였네요. 뭐, 다짐을 하면, 지킨 적이 없어. 그림 안 그린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라이브 때. 다짐을 해도 안 되네. 계속 이러고 있으면 또 작가 켜서 끄기도 그렇고 그림 그리기 귀찮고. 근데 뭐 그릴 게 없어. 그릴 게 그릴 게 뭐 있어야 뭐 그리지. 아 맨날 똑같은 거. 아휴 지겨워. 아 배불러. 뭐 그려보자. 뭐 그릴 게 있나. 뭐 요청, 아니 뭐 요청이 있어야지 뭐 그리지. 맨날 똑같은 것만 그리는 거. 뭐 보고 그려야 돼. 핸드폰 두 개에다 두께야지 보고 그리지. 이게 오른쪽에는 안 보이더라고 이게. 샀었는데 뭐 거치대 샀었는데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세워놓고 그냥. 배불러 죽겠어. 아우 배불러 씨. 불 켜야 되나. 안 보이죠. 불 켜야 돼. 낮인데. 이게 노란색 불이라서 키가 많은데 이거. 이거 봐 키가 많아. 그릴 것도 없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이제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어. 뭘 그리지?
대충 뭐 아무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일단 손을 대면 뭐 그리게 돼 있어. 응? 뭐 뭐라도 그 암캐 그래도 똑같잖아 맨날 뭐 그럴 게 뭐 있나? 똑같지. 맨날 이런 머리에다가 얼굴도 똑같고. 응? 사람들이 빨리 안 그리는 이유가 있어. 그 뭔가 뭐 뭔가 실패,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 아이패드 그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 여기. 뭔가 실패,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걸 뭐,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줄지, 라이브든 뭐, 라이브 녹화를 찍는 거든, 이걸 내가 한번 그었을 때 실패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날 우습게 생각할까, 뭐, 못 그린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선을 화가 못 구워.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야. 뭐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무서운 이게 선을 두려운 거지. 이게 그었을 때 내가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 종일 잡고 있는 거야. 그거 앞으로 선 그었다가 쥐었다가 그었다가 쥐었다가. 그 아이패드는 그게 참 좋더라고. 뭔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고치 수정이 캔슬이 쉬워. 그러니까 수정이 백롤이라나 아무튼 롤백이라나. 그러니까 그게 쉬워. 그게 참 뭔가 다양해. 그 브러쉬도 그렇고 뭐 기능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게 쉽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 자유롭다 그래야 되지. 그냥 뭐 취소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자유로운 거야 그냥. 근데 이건 종이는 뭐다 한번 지우면은 자국도 남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번 돌리려면은 뒤로 돌리려면 지워야 되잖아. 지워야 되니까 아무튼 뭐 일단 보고 있어. 지워야 되니까 뭐 안 되는 거지 이게. 그게 두려운 거지, 그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게, 한마디로. 나는 완벽한데,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뭐, 별거 없네, 이런, 저 사람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이제, 그런 거지, 뭐.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도 그 라이브로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긴장돼갖고 그리고 못 그리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있는데 못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처음엔 그 지금 많이 막 그리는데 이제 편해. 그냥 뭐 못 그리면 못 그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워. 처음에가 긴장이 엄청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림은 자유잖아.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결과는 뭐잖아 어차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거 그려주는 걸 사람들이 왜 보려고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 보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되나 그게. 자기 그거 볼 시간이 더 그리는 게 나았지. 하나라도. 뭐 각자 그거는 뭐 다르겠지만 이유야. 이걸 남들 그림을 따라하지 말라고. 제발 뭐 어떤 그림체가 좋아서 그걸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고. 보가 똑같이 그리는 건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게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근데 똑같이 그려도 그 자세밖에 못 그린다고 나중에. 그 자세만 계속 그렸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사람들 보고 안 그리면 못 그려. 상상으로 그릴 수가 없어. 상상이라는 게 힘들어, 그 사람들. 그냥 되든 안 되든 계속 내 그림체를,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거 뭐, 보고 그린다고 맨날, 뭐가 달라져. 맨날 인물화만, 연예인만 그리다가 끝나지 뭐. 미술대 나와서 연예인만 그리다가 끝나. 유튜브 이런데 올리려고. 그래야지 돈이 들어. 조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 그거. 요즘 유튜브밖에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하는 걸로 돈을 부업으로 하든지 뭐 아무튼 그렇게 돈을 벌잖아. 그래갖고
그런데 미술대 뭐 홍대 뭐 미술대 나와서 유튜브로 그림 인물하면 휴양차 그리고 있고 맨날 뭐야 이게 요즘 초등학생도 다잘 그려 뭐 중학생이 초등학생 막잘 그리는데 그게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아또 이런 얘기 진짜 꼰대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면 시청자 또 쭉쭉쭉 빠져나가지 또나 지금 또 채팅창 못 봐요 이거 그리라고 빨리 그리고 끝내고 싶어서 하루에 붙잡고 쉽지가 않다고 이거 그림은 그림이든 뭐든 뭔가 생각이 났을 때 삘 받았을 때 빨리 그려야 되는데 나는 그냥 막 그리는 거지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똑같은 거야 맨날 뭐 특별한 거 없어 나도 똑같아 그리고 싶은 게 없어 요즘은 뭐삘 받는 영화 보고 원래 삘 받아서 그랬는지 그런 게 없다고 나도 그 나는 진하게 그리는 거 싫어요 선을 진하게 하는 거 싫어요 원래는 진하게 하는 거 싫어해서 연하게 하는 건데 그냥 그려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리라고 그럼 뭔가 어떻게든 이제 완성만 시키면 돼요 이게 그리다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완성만 시키면 된다고 근데 완성 안 하고 계속 지웠다가 그리다가 포기하고 또딴거 그리고 맨날 이러니까 뭐 되냐고 그 그리고 좀 손을 계속 그려야 돼 손을 맨날 그려야 돼 손을 미친 듯이 그려야 돼 손이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뭐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손이 가장 어렵다고 손을 웬만하면 손을 잘안 그릴라 그래 만화가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손을 잘안 그릴라 한다고 손이 시간이 오래 걸려 그치? 근데 그 내가 말했던 그 내가 좋아한다는 그 중국 만화가는 대만 만화가는 손을 정말 잘 그리거든 인체든 뭐든 잘 그려 근데 그 정도 되려면은 진짜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 사람은 진짜 난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진짜 모르겠어 미친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릴 수 있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못 따라하겠어 비슷하긴 할수 있어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이제 할 수가 없던 거지 그 사람도 주름 아, 그 사람은 정말 옛날부터 존경해 왔지만 뭐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진짜 거기 미쳤었어 그 사람 그림체에 미쳐갖고 그렇게 맨날 따라 그랬어 너무 흰색만 있으면 또 이제 그러니까 티를 좀 검색을 줘야 돼요. 대충 이렇게 됐죠? 됐죠? 이 정도 됐잖아요. 이거는 약간 일본식으로 그린 거죠. 일본식으로. 귀찮아서. 이게 제일 단순하죠. 자, 다 그렸어요. 이제 뒤에 이제 쉬었다가 나좀쉴 좀에 몇 초만 쉽시다. 이거 그린 데 얼마나 걸렸죠? 이거 내가 그린 지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그리는데 말씀해 보세요. 시간 재우신 분 있습니까? 이거 그린 데 얼마나 걸렸어요? 주무심? 내 생각에 5분 넘었나? 5분 넘었나? 이게 디테일한 주름 때문에 오래 걸려, 색칠이랑. 다 어디 갔나 봐.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라이브를 한 이유가 없어. 이게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이게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데 말이 없어.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자. 그럼 없어, 사람이. 그럼 뭐한 거지? 이상하게. 아, 모르겠다. 일단 그리다가, 그리고 끌 거야. 나는 이제 팔이 아파. 손이 아파. 뒤에다 그릴게. 아까우니까. 원래 뒤에다 안 그리는데. 라이브 남자가 그랬으니 또뭐 여자라도 그래야지. 뭐 여자 그래야지. 어떠서 그런가? 어두워요? 채팅 못 봐, 어차피. 거기서 보면 이거 또 귀찮아. 못 그려. 어둠, 안 어둠. 말을 해보라고요. 응? 말을 안 해. 손가락을 좀 길게 그려야겠구나. 응? 이번에 뭐 먹는 거 리뷰. 먹는 거. 색칠도 대충 하고. 머리가 너무 또 길면, 크면 안 돼. 이게 머리가, 근데 여자는 머리가 커야 되거든, 위에가. 왜냐면, 이렇게 여자들은 볼륨?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다운된 거 싫어하더라고. 머리가 가라앉는 거 싫어하더라고. 뭐, 남자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귀찮죠. 어차피 낙선된 뭐가 중요해. 잠깐만. 시선을 약간 왼쪽 아래로 합시다. 예전엔 또 쌍꺼풀 그려줘야 돼. 여자가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눈이 여자가 오래 걸려. 이게 예전엔 또좀 신경 써야 돼, 왠지. 눈한번 이게 잘못되면 되돌리기 힘들어. 이게 다 지워야 되거든. 약간 지금 그렇게 한데 그랬지 뭐. 이게 여기가 지금 너무 튀어나와서
눈동자를 작게 그려야 돼. 턱이 너무 길죠, 그리고? 너무 깎았나, 턱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눈을 좀 모여야 된다고. 지금 남자보다 원래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지금 눈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여자를 좀 디테일하게 해줄게. 지금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갖고 눈동자를 좀 너무 크게 하겠더라고. 그림자도 좀 줘야겠는데. 볼이 좀 먹고 있으니까 이거 좀. 볼륨감 줘야겠죠. 먹고 있으면 이게 좀 볼이 나와야 되죠. 눈이 제일 어려워요. 눈이 사실 눈도 제일 어려워. 쉽게 그리면 쉬운데. 쉬운 게 없지, 뭐, 사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쉽게 그리면 쉬운 거고. 내 마음이지. 그게 내 재량이죠, 그거. 손이 너무 작죠. 손이 너무 작아. 살을 좀 더 붙여야겠어. 손 너무 작아. 여기 접고 있다서 여기 안 그리면 안 돼. 여기 그려야 돼, 여기. 손이 접혔다고 해서. 안 그리면 안 된다고. 여기 뼈가 있어요, 사실. 여기 뼈가 있는데, 안 튀어나와 보이는 것 뿐이죠. 사실 뼈가 다 있어요, 여기. 그림자를 안 그려서 그래. 그림자를 다 그리면 이제. 근데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리면 안 된다고. 여자는. 남자는 상관없는데. 여자는 그냥 깔끔하게 그리겠죠. 단추 이런 것도 좀 그려주고. 손 너무 작게 그렸어. 지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냥 그림자 처리하면 돼요, 이거. 어차피 그림자 있던. 이 그림자는 여기서 꺾여야 되죠. 이렇게 꺾여야 되죠. 그림자, 카라가 있으니까. 너무 목이 길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쇄골뼈를 그려주고. 뭘 좀 더 칠해줍시다.
라이브를 지금 찍힌 거 아닌데. 괜찮아. 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그린 거지 뭐. 카라가 지금 너무 낮게 올라왔는데 그냥 뭐. 너무 또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가방끈 알려주고. 가방끈인데 여기 좀 볼륨 있어야 되죠. 어, 다리 지날까? 지난다, 지나. 오래 앉아있으면 지나더라. 다 그렸어. 오래 그린다고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다 그렸죠? 잠깐만, 손이 이게 지금 내가 작게 그렸는데, 최대한 작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이게 너무, 너무 짠 것 같은데, 잠깐만. 작게 그린다고, 작게 그렸는데, 작으심? 작죠. 얼굴이 지금 이게 먹고 있어서 얼굴이 지금 먹고 있어서 턱이 돌아왔어요. 이게 돌아왔죠. 살짝 좀 동그랗죠. 다 그렸죠? 다 그렸죠? 다 그렸어요. 원래 한 장 더 그려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요. 두께 더 그려야 되는데. 최진실님요? 최진실님? 네, 최진실님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최진영 씨를 더 많이 그렸을 거예요. 최진영 씨를 더 많이 그렸을 거예요. 원래 고인들 잘 안 그리는 편인데 이게 자꾸 돌아가신 분들 그리면은 뭔가 내 기운이 안 좋더라고.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육과님. 한국어 교육과. 저요? 백수예요, 백수. 화가 아니에요. 백수예요, 백수. 뭐 화가 정도까지 실력이 아니죠, 이 정도. 화가들은 뭐, 이런 스케치 안 하죠. 거의 이제, 붓으로 다 이제 수채 하나 뭐, 아 뭐, 이제 색칠을 많이 하죠. 물감 써서. 이런 거는, 스케치 같은 거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 사람들, 뭐, 기초 배운 사람들이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스케치는, 누구나 하는 거죠, 뭐. 한국어 교육과는 뭐죠? 근데 한국어 교육과는 뭐예요? 외국인들 가르친 건가? 선생님 되는 건가? 모르겠었다고. 재능 아니에요. 재능 아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재능,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그리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그 문제예요.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려야 되는, 그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거 아, 나 좋아하는데 나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당연히 자기는 이제 자기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가 이제 점점 자기 한계를 깨닫죠. 왜냐면 혼자 남의 걸안 보고, 남의 그림, 만약에 그림이라 치면 남의 그림 안 보고, 자기 그림만 계속 난잘 그려, 난잘 그려. 그 생각하고 그렸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딴 사람 걸 나중에 우연히 처음 봤어. 와, 장난 아니야. 그럼 괜히 자존심 상해져. 그러면 또, 아니야, 내가 더잘 그려. 이러면서 계속 그 자아도, 그게 빠져있죠. 자기 그 오만함에. 거기서 이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맨날 그냥, 아, 저 사람 정도만 그리자. 뭐, 이 정도죠. 거의 보통 사람들. 저 사람 정도만 같이 그려.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 정도만 따라잡으면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죠. 그럼 그게 거기서 멈추는 거야. 더 이상은 발전이 없는 거야. 저 사람 뛰어넘고, 진짜, 그 사람 완전, 그러니까 뭐든 최고가 되겠다. 뭐,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겠다.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뭐, 한 나라에서, 한그 지역에서만큼은 뭐,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을 그려야 되죠. 근데 똑같이 그리면 안 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림체, 뭐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건, 그러면 승산이 없어. 그럼 자기만의 이제 또 그림체가 필요하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거기서 최고가 돼야지 남들이 못 따라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아, 보면. 뭐, 그러니까 그 모방에서 그 사람을 따라잡는 거. 그 사람을 모방해서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죠. 그러니까 뭐 색칠을 안 해도 돼. 색칠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야. 색칠까지 해서 색칠도 잘하고 뭐다 잘하면 좋죠. 근데 나처럼 이렇게 색칠 못하는 사람이나 색칠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스케치 뭐 이런 간단 연필 샤프로 하든 뭘 하든 스케치로라도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아이패드 일단 사. 뭐 그림을 잘 그려도 못 그려도 그다음에 계속 그 색칠만 해. 똑같은 그 사람만 따라해 계속. 그러니까 색칠만 하는 거야. 이쁘게 색칠만 하려고 그 결과물만 좋게 보이려고 이제 계속 그리죠. 그것만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얼굴만 그려. 얼굴만 그리는 거야. 계속 얼굴만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야 계속. 그럼 뭐다 그거를 옛날에 우리 때는 대갈치기라고 그랬죠. 대갈치기. 그 얼굴만 그리는 거. 그러니까 뭘 얼굴만 그리든 뭐 하든 좋은데. 자꾸 남을 따라해서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럼 뭐, 똑같잖아. 그 사람이, 보면은 보통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잘 그린 사람들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 사람 잘 그려. 근데 다른 유튜버도 이 사람이랑 그림체가 비슷한데 혹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이게 다 비슷하거든. 그림체가. 뭐 따라한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이 사람 뺏긴 건지 뭐 비슷해. 하는 방식도 그렇고 다 비슷해 얼굴 그림이. 그러면 뭐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구독자랑 조회수만 늘릴 생각에 이제 그냥 똑같이 뺏기는 거야 그냥 다. 서로가 서로를 뺏기는 거야 그냥.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뭐할말 없어.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나중에 결국은 자기 그림은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죽을 때 돼서 자기 그림 뭐 하나 유작으로 내놓고 싶은데 자기 그림은 없어. 자기만의 그림은 없다고. 그럼 뭐라도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없어. 똑같아 다. 그 사람 그림이 그림이고. 입이 아프다 그냥. 하나 더한장더 그려야 돼 갖고 지금. 잠깐만요. 사람만 그리니까 지겨 죽겠네. 손 아파서 많이 안 그려 그랬는데 이것만 켜면 어쩔 수 없네 그냥.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요번에는 뭘 그리든 봅시다 그냥. 요번에는
내가 저 눈썹 뭘 그러니까 뭘 그리든 옛날 이렇게 그렸어. 눈썹부터 그렸어. 무조건 오른쪽 내가 오른손잡이라서 눈썹부터 그렸다고. 이런 식으로 그렸다. 눈썹부터. 사실은 이게 눈썹이 아니 그러니까 눈이 이게 눈썹이 있으면 여기 덮고 있어. 여기가 그림자가 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사실은 이게 눈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이제 뭐야? 애교살이 이만큼은 나 이게 애교살 이만큼 나와야 된다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나이가 들면 여기까지 내려오죠. 이게 나이 든 사람 사진 봐봐. 이게 애교살이 원래 어릴 때는 요만큼 있는데 늙으면서 이게 점점 내려와. 애교살이 그럼 밑에가 있다고. 그다음에 눈을 그려주죠. 눈이 이게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다 덮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 살짝 여기 살짝 띄워줘야 돼. 여기 원래 여기 눈썹 안쪽으로 이게 하나 더 있다고. 눈 밑으로 하나 더 있어요. 선이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 요 밖으로 이제 안 보이는데 요 밖으로 봐봐. 요 밖으로 내가 들고 갈게요. 요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안에 사실은 여기가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눈이 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사실 이렇게 덮여졌다고. 여기 지금 찢어졌는데 여기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색칠할 때도 여기 그림 질 때도 여기 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이 안쪽으로 칠해야 되는 거 원래. 요 안쪽으로 원래 이렇게 이게 칠해줘야 되는 거.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칠해줘야 되는 거 원래는.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칠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칠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눈동자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게 작아요. 안에 되게 작다고. 이게 작고 더 자세히 볼 때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눈, 이 안에 동공이 이 작은 게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세히 볼 때만 이게 커지면 원래 작다고. 이게 햇빛 받으면 이게 작아져. 어두울 때만 이게 좀 커지지. 이게 점점 밝아지면 이게 점점 밝아지면서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운 거 이쪽이. 그다음에 이 안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눈동자 보면 이게 눈알이 있으면 이거 안 눈동자가 있고 이런 게 있어. 뭐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 이거 왜 여기가 왜 어둡냐면 덮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 덮어져 있고 근이 져서 어두운 것뿐이에요. 그냥 여기가 어둡다고 원래 사실은. 여기에 눈썹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게 더 튀어나와 있다고. 위에 부분이 아래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거예요. 여기 살짝 어둡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그냥 어두운 줄 알아요. 여기가 다. 이게 아니죠. 여기 사실 안에가 어두운 거죠. 여기 안에가 어두운 거예요. 여기. 안에가 어두운 거죠. 여긴 지금 이거 저 뭐야 그거 그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요 끝에가 진해야죠. 끝에가 테두리가 진해야 돼. 이거 여기 원래 아니 이게 또 있다고. 여기 살이 여기 막이 하나 또 있다고. 이게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다고. 다 눈썹도 다 선, 털이 하나씩 다 있다고. 이게 지금 원래 다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쵸? 이거 여기가 쌍꺼풀이 진 사람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쌍꺼풀이 여기가 이게 이렇게 와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남자도 있어. 이게 남자 나이 들면 뭐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도 이게 있다고. 이게 여기 너무 진하게 만든 여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가 멀리서 보면 진해 보이는 거야. 그냥 이게 원래는 진하지 않다고. 여기가 위에도 좀 진하지가 않아.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게 지금 눈썹이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펼쳐져 있어서 이게 진해 보이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고 사실. 아시겠어요?
이걸 작게 그려야 돼. 그리고 눈동자를 더 작게 그려야 돼요. 이게 크면 만화 같아. 이게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눈을 작게 그리는 거예요. 인물은 이게 그렇다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덮어야 되죠. 눈을 보아 이 안구를 보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 말이 많아. 하여튼 뭐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걸로 연결해서 그냥 완성시켜야지. 이쪽을 보고 있죠. 지금 눈동자가 이쪽으로 왔죠. 왼쪽으로 왔죠. 그럼 이게 원래 사실은 눈동자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원래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눈동자가 굴러가 봐봐. 이 눈동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가운데 있죠. 근데 이게 옆으로 가면 이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왼쪽으로. 그럼 이게 옆으로 돌아간다. 둥근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여자들 앞머리가 거의 여기까지 내려와요. 거의 요즘에는 이게 유행인 거. 이게 거의 여기 이 눈썹 이까지 내려오더라고. 더 내려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일단 뭐든 그릴 때 이렇게 좀 넉넉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넉넉하게 그려야 돼. 너무 타이트하게 그리면은 나중에 이상해요. 수정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지금 눈이 올라갔죠. 이쪽은 올라갔어 지금. 거의 그 뭐야 가수 헤이즈처럼 올라갔어요. 올라간 사람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오른쪽을 먼저 그렸어요. 오른쪽 먼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힘들어져.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 이 균형을 구도를. 이거 눈 코도 꼬는 좀 앞으로 쏠리는 게 아니야. 위로 올라간 거보다. 좀 그림 자꾸 칠하면 돼. 칠하면서 수정하면 돼. 지울 필요 없어 거의. 이게 탈라요. 또 저기 코 앞이랑 또 틀려요. 이게. 외국 애들은 코를 자꾸 빨갛게 그리더라고요. 콧볼을. 근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그리면 딱이 코거든요. 딱이 코. 딱이 코 좋아하시면 그렇게 그려도 되는데 보기 싫죠. 딱이 코 뭐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딱이 코를 그리면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여기가 더 내려와야 돼요. 이게 푹 파였다고요, 사실은. 여기가 원래 이렇게 그림자 져야 된대요, 여기가. 이거 눈썹이 더 이쪽으로 와야 돼. 눈썹이 맞춰줘야 돼요, 여기. 사실은. 더 나와야 돼, 이거. 눈보다. 근데 안 그린 건 뭐다? 이쁘게 보이려고 안 그린 거죠. 인중도 이 정도 맞춰줘요. 너무 붙어있으면 안 돼, 이게 인중. 붙어있으면 말이 안 되죠. 인중이랑 코랑 옆에서 보면, 옆에서 옆그림, 옆모습 그릴 때 완전 붙여서 그린 사람이 있어. 그게 말이 안 되죠. 인중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입술도 좀 여기서 띄워주면서 두껍게 가는 게 좋죠. 두껍게. 왜냐면 이 안쪽이 여기 안쪽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두워야 되니까. 입술을 좀 넓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정시하게. 그리고 이게 입술도 M자가 있고 고양이 입술이 있고 이게 틀려요. 이게 사람마다 입술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원래 떠둬야 된다, 여기. 근데 지금 이게 눈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 와 있잖아. 지금, 그럼 이상하죠? 그럼 이걸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약간 눈이 4시가 됐죠, 그러면. 맞춰주면. 이게 더 내려와야 되죠. 자꾸 칠하면서 수정해도 돼요. 지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턱에 너무 붙이면 안 돼, 여기. 만화면 모르겠는데, 만화도 그러는데, 이거 너무 붙이면 안 돼. 이거 턱을 너무 길게 해도 안 되죠. 턱주걱이 되죠, 턱주걱. 이게 어려운 거야. 여기가 진짜 하관이 어려운 거야. 하관에 따라서 얼굴이 좌우되죠. 깎아줘, 좀 깎아주면 돼. 여기 목이 살짝 들어가야 되죠. 여자는 목이 더 가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 여자도 목 굵어요. 여자도 남자처럼 목이 굵다고. 뭐 여자만 뭐 목이 무슨 저기 이쑤시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뻐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그리는 것 뿐이. 그러니까 너무 미화됐어. 여자 그리는 게. 사실 남자 별 다를 게 없다고. 목점은 없다 뿐이지 뭐. 진짜 그리는 건 방식은 똑같아. 남자든 여자든 그냥 여자라고 무슨 얼굴이 무슨 무조건 계란형만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꾸 아이돌에 맞춰서 그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꾸 이쁜 그림만 그리려고 하니까 그게 이쁜 것만 보고, 이쁜 것만 그리려고 하니까, 뭐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이쁜 사람만 있냐고. 잘생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그리면 안 돼. 다양한 걸 못 그려요. 한쪽은 너무 진하면 안 돼, 여기. 이상해져. 이거 여기가 목 여기 쇄골뼈랑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목이 기름처럼 늘어나면 안 돼. 사실 여기 반쯤은 원래 그림자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그리죠. 사실 그림자를 많이 안 주는 이유가 내가 그거죠. 선을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선을 쓰면 지저분해져요. 난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서. 근데 주름 같은 건 포기 못하죠. 주름은 또 맛이 있어야 되니까. 주름은 줄을 안 그려도 사실 돼. 안 그려도 되는데 너무 없어 보여. 줄을 안 그리면 없어 보여. 사실 아무것도 밋밋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박스도 아니고 사람 몸이 지금 옷도. 아이씨 샤프 탔어. 아시겠어요? 지우개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지우개를 자꾸 지우개에 의존하지 말라고. 아이씨, 딴 데 돌아가고 있었네. 지우개를 저기, 안녕하세요. 옥지암님. 아무튼 지우개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카메라 돌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씨. 아시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아시겠어요? 한번. 어차피 뭐, 그리고 빨리 끌 거니까 뭐. 여기 너무 길면 안 되죠. 일자로 안 되죠. 여기 튀어나오고. 대충 중간 느낌은 이런 거죠. 중간 느낌은 이런 건데.
중간 느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이 너무 커 보이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른쪽 눈이 이게 살짝만 커 보여도 벌써 킨 지 오래됐어요. 살짝만 돼도 한 30분 됐나? 이제 됐나? 살짝만 이게 진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얼굴은 여기가 살짝만 1cm 0.5는 좀 심하고 그래 0.5mm만 틀려도 이상하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구도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죠. 이게 조금만 만화는 상관없어. 근데 이게 조금만 0.5mm만 틀려도 이게 좌우가 틀려 보인다고. 이게 커 보인다고. 봐봐, 이 카메라도 맛이 같지만 이게 지금 커 보이는 거야. 이유가 그러니까 힘들죠. 어서 오세요. 이제 이거 하나 위에 뒤에 하나만 더 그리고 끝내고 벌써 세 장 그렸어. 벌써 오늘 아침에 이거 그리고 아까 키자마자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렸고 눈이 이상해 보이죠 갑자기. 눈이 이상해. 아 눈이 잠. 그다음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아 목 아파. 하나만 더 그리면 돼 뒤에다. 그럼 끝인. 아 목이 아파.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말 엄청 안 돼. 그래서 하나 더 그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으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릴 게 없음. 남자 여자 그렸고 여자 그렸죠. 마지막은 그냥 아무거나 그릴게. 마지막은 그거 그려야겠습니다. 사실 내가 저 그렸었는데 안 올렸거든요 그걸. 사실은 그린 게 있었는데 안 올렸어. 그거 안 올린 게 있는데 그거라도 다시 그릴게. 오, 그리고 마무리하면 되겠어. 사실 이게 이쪽으로 더 와야 되죠. 사실 아 이제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가? 내일이 광복절인가? 일본 그리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씨. 나타나고 또 그리네. 일본 그림 자제해야 되죠. 지금 일본 그림 그리면 안 되죠. 광복절 이제 코앞인데 사람들 광복절인지 뭔지 압니까? 그냥 노는 날 줘야지. 이러니 이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일 거야. 관심도 없죠. 뭐 광복절이든 뭐든 뭐 그냥 놀기 바쁘죠. 그냥. 방송 켜서 BJ들은 돈 벌기 바쁘고 그죠 뭐. 맨날 보면 저기 무슨
춤만 추고 있으면 맨날 틀면 춤이야 틀면 그냥 틀기만 하면 춤이야 그냥. 아 여기서 어떻게 그래 어떻게 돼 있더라 뭐 까먹었네 춤만 추고 있어 그냥 맨날 엉덩이만 흔들어도 되고 그냥 아씨 손가락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아씨 얘기 안 하라고 에이 이름 나가리인데 이거 이름 나가리죠 이름 돼요 안 돼요 이름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어서 오세요 지금 못 봐요 이거 지금 내 그림 그리라고 못 본다고 빨리 그리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못 본다고 지금. 아 그런 거 아닌데 되게 지겨워서 이게 지겹잖아 보고 있으면 그림 언제 보고 있으면 지겹잖아 할 말도 없고 뭐 할 말이 많지만 보고 들어줄 사람이 없죠 뭐 그릴지 알죠 다 여기 이쯤 그랬으면 다 알지 뭐 대충 칠하고 사실 코 이렇게 그리는 거 좋아해서 원래 코를 그리면 안 되죠 이 캐릭터를 눈동자 좀 줄이자 눈이 너무 크다 범죄도시 3 어제 보다 말았는데 재밌긴 재밌어요. 눈이 너무 작다. 눈 좀 키울게요. 너무 작으니까 눈동자를 너무 진하게 채면 안 돼요. 이 캐릭터들은 눈동자 짱이 치면 안 돼. 이게 약간만 틀어줘도 망하더라고. 이런 일본 눈은 그리기가 너무 싫어. 이 동그란 걸 너무 잘해야 돼. 동그란 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 있잖아. 난 뭐,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짜증나고. 아니, 여기 선도 없어. 그냥 동그란 거랑 이것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짜증나고 아, 그리기 싫어 뭔가가 좀 디테일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선으로 다 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색칠 안 하면 그건 이쁘지가 않아 그런 일본 그림들은 그쵸 눈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 눈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어 왜냐면 내가 여기 손을 댔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를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림자 손을 대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지. 그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뭐 코를 지금 그리면 안 돼 코를 이렇게 그리면 캐릭터가 아니야 콧구멍 더 작게 그려 이 주름 옆에 다 없어야 돼 그래야지 돼 이게 딱 나, 지금. 이 상태가 딱 났다고. 여기 너무 진하다. 과감히 지울 부분 지워야죠. 그린 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양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고. 저 불 끄고, 불 끄고 있어서 그런지 더 안 보여. 아무튼 오래 걸렸네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눈 때문에. 귀는 원래 안 보여. 얘가. 귀는 안 보이는데 살짝 그릴게요. 원래 그리면 안 되는데 귀를. 하이라이트를 그릴까 말까. 하이라이트를 그냥 점으로 찍거든요. 어플에서 그리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이라이트 별거 없어. 그냥 여기만 이렇게 지우면 돼. 그냥 지우면 돼. 여기 좀 크게 지우고 옆에다가 이제 살짝 이제 그림 이걸 넣어주는 거. 여기 선을 표시해주면 돼요. 위에만 좀 진하게 칠해주고. 됐어? 아, 대충 그러니까 손 뭐 대충 그렇게. 색칠도 대충 이렇게 마구잡이 해주고. 그림 뭐냐고요? 모르심?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놨는데, 아니, 어느 정도 예상 안 되심? 허허, 망한 건가, 그러면? 너 막 그렸나? 나 머리 좀 색칠 좀 해줄게. 너무 색칠이 없어도 그러니까. 원래 하이라이트 그린 거 싫어. 머리도 하이라이트 있는데 원래 내가 손가락 아파. 지금 손가락 눌렸어 벌써. 이쯤 되면 너무 오래 그렸다는 뜻이. 지금 많이 그렸죠. 4장 그렸으니까. 4장 그렸으니 많이 그렸어. 위머리가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지금 윗머리를 너무 높게 그렸어. 윗머리 너무 높게 그렸죠. 맞아요. 아냐 그린 건. 여기 너무 높게 그렸죠. 아시겠어요? 이걸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또 해야 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 장 그렸는데 사실 네 개죠. 두 장인데 캐릭터 네 개죠. 그랬으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죠. 뭔지 알죠? 이제 내 라이브 분석한 분은 이제 알아요. 뭐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마무리 해야 될 게 있잖아. 어서 오세요. 마무리 해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이제 강습 가야 돼. 마무리 뭘 해야 되죠? 이제 빨리 알아맞혀 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다 그렸으면 해야 되는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뭐예요? 빨리 모르심? 에이씨,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끝낼게. 마무리는 원래 이겁니다. 원래 그림고 나와서 이거죠. 이렇게 하고 자 슛! 안 들어갔죠. 이거죠. 저 나도 봐도 다 쓰레기야. 어차피 이사 갈 때도 내 들고 가지 못해서 다 버렸어요. 힘듦. 내일 봐요. 내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요즘 잘 안 켜요. 내가 손이 아파서. 알잖아요. 또 그림 안 그리면 또 시청자 빠져나감. 또 구독자 빠져나가더라고. 그림 안 그리면 또 나가고 꼴려도 나가고. 어떻게 어느 장대에 맞춰야 되지? 어느 장대에 맞춰야 됩니까 이제? 응? 어느 장대 춤을 추냐고요? 응? 말해봐 빨리. 어느 장단에 춤 맞춰. 나 갈 거예요. 빠빠이.